주제는 14번째죠. 14번째 게임은 도시 디자인이에요. 도시 디자인인데 제주도가 또한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가상의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인구는 10만 명. 인구 10만 명이 거주와 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상세 정보란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 중에서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뭐 60대, 70대가 몇 명, 인구의 나이와 성별, 어떤 연령별 분포, 그리고 직업의 분포, 또 다 기본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몇 퍼센트가 2차 산업, 몇 퍼센트가 3차 산업,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구가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를 하는데 AI 기술을 얼마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도로 예를 들어서 교통망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는 우리 게임의 주제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제죠.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 도시를 상징하는데 비단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AI 기술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이해라든가 그것이 상당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다른 게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14번째 도시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상세 정보란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 거, 관공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무인은행,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 그런 것들이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저희가 다 제공하니까 그걸 보고 그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는 일단 차치하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인은행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도시를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정보란에 제공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100개 정도의 시스템이 제시가 되는데 그런 100개 정도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하여서 인구 10만 명이 제주도 내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설계하는 거죠. 건설하는 건 아니죠. 1인당 주거 면적은 최소 몇 평 이상, 몇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리고 공기, 대기 중에 어떤 일산화탄소나 미세물질의 그 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중이 얼마 이하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니까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미학적이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건설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그런 도시를 설계하고 이러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일종의 리눅스가 일종의 리눅스죠.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리눅스 기반의 도시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임이 14번째 도시 디자인 게임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다른 게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 살펴봤던 1번부터 13번까지의 게임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긴 한데 한번 어떤 식으로 상세 정보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게임이고 사실상 1번부터 13번까지의 게임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게임들의 목적 이 최종 종착지가 바로 14번째에 있는 도시 디자인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